임지유 학생 맞지?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. 알파고 시대에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. 그래?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. 지우야, 안녕. 아저씨가 지우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. 물어볼 땐 끝을 올려야지. 그날 밤 사건에 대해서 아저씨가 지우에게 질문을 해도 될까? 거절합니다. 오뚜기 지나면 밀어지 마세요. 내 벽면에 난 창문이 모두 남향으로 향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지훈이? 네, 임지우입니다. 정답입니까? 정답이야. 네. 지우야? 지우야. 이희준 검사님, 우리 폐하게 갑시다. 임지우 양과 소통하는 법 좀 알려줘요. 그걸 검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? 변호사가. 그 연수원 기수 같은 거 묻고 그럴 거 아니시죠? 그런! 아까 지우랑 하던 인사 나랑 좀 해봐요. 거부하겠습니다. 아버지. 아버지. 아 진짜 아버지. 사는 게 재밌으시죠? 여자 한 명을 지금 왜 안 데리고 와? 결혼 안 한다니까요. 사람들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. 그래. 남자도 괜찮다. 사람이면 우리 동네 사는데 부모 심성이 고와. 이름이랑 전화번호 있어. 혼자는 외로워 너무. 이제 그만하세요. 걔 하나 키워볼까?